저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의 교수로 있는 이병호입니다. 오늘 제가 사로잡을 이야기는 메타버스에 대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그 메타라는 단어하고 버스를 합친 것입니다. 메타는 그리스 말로 비안드, 뭘 넘어선다, 초월한다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는 유니버스에서 따온 말입니다. 1992년에 닐 스티븐슨이라는 소설가가 쓴 그러한 스노우 크래쉬라는 공상과학 소설에서 처음 등장한 단어입니다. 그 소설에서 보면 그 주인공이 그 안경형 장치를 끼고 이어폰을 꽂으면서 그러한 가상 환경 하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쉽게 생각하시면 그 가상 환경 하에서 게임을 하거나 자아를 실현하거나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를 AR, VR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V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컴퓨터가 만든 가상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AR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환경하고 컴퓨터가 만든 환경을 겹쳐서 보는 것입니다. AR, VR은 그러한 기술에 주로 국한된다고 한다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플랫폼입니다. 게임을 하거나 가상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메타버스는 보다 폭넓은 개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주목받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로블록스, 제페토, 디센트럴랜드가 있습니다. 그 로블록스는 게임을 쉽게 만들 수 있게 해놓은 그런 어떤 플랫폼입니다. 그 안에서 사용자가 자기만의 게임을 손쉽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또 와서 플레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페토라는 것이 있는데요. 뭐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휴대폰으로 제 사진을 찍어서 저와 비슷한 아바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아바타가 그 가상 환경 하에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게임도 할 수가 있고 교류도 할 수 있고 SNS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그 블랙핑크가 제페토 안에서 공연을 했다고 하는데요. 8일 만에 3천만 명이 와서 그 사인을 받고 갔다고 합니다. 디센트럴랜드는 부동산을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현실 세계와 마찬가지로 도심은 비싸고 교회는 싸고 한데요. 그것을 다 암호화폐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가상 세계 내에서 자기의 영역을 구축하는 그러한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상 환경만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만들어 놓은 그러한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활동이 제약이 되는데 가상 환경 하에서는 이제 그런 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러한 가상 환경 하에서 자기의 아바타를 만들고 자기 대신 활동하는 것 이런 것을 또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된 것이죠. 최근에 이러한 메타버스 플랫폼 회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그 상품을 개발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또 기술력이 좋아져서 그러한 것이 더 가속화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추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냐 아니냐는 하드웨어 기술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휴대폰으로 메타버스를 본다든가 컴퓨터로 본다든가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정말 그 안에 들어가고 나의 움직임에 따라서 나의 아바타가 움직이게 하려면 더 많은 어려운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메타버스도 종류가 많아서 어떤 기술이 적용되느냐도 많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그래픽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5G 같은 초고속 통신 기술이 있어야 이러한 흐름이 끊기지 않고 메타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센서 기술이 필요합니다. 손에 햅틱 장치를 끼고 게임을 하려고 하면은 센서 기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경형 장치로 보게 될 때
가장 몰입감이 있고 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기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메타버스라는 것이 단순히 컴퓨터를 보면서 제가 조작을 하거나 휴대폰을 보면서 조작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인터랙티브하게 내 제스처를 인식해서 화면이 바뀌는 그러한 부분일수록 더 어려운 기술이 요구됩니다. VR이나 AR에서 이제 머리에 쓰는 장치, 영어로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무겁고 부피가 큽니다. 그 렌즈와 디스플레이 패널 사이에 거리가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최근에는 아주 얇게 만드는 그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저희 연구실에서도 최근에 한 9mm 두께의 얇은 그런 VR 안경형 장치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피로감이 적게 해야 되는 것이 또 중요한 이슈입니다. 대개의 VR, AR 안경형 장치가 오른쪽 눈하고 왼쪽 눈에 서로 다른 그림을 줍니다. 그래서 그 두 그림이 합성돼서 물체가 떠 있어 보이게 합니다.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모이는 각도는 떠 있는 물체를 향하고 있는데 그 각 눈은 깨끗한 그림을 보기 위해서 그 떠 있는 화면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 두 거리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극장에서 이제 3D 영화를 볼 때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 비슷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한 것 중에는 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80개의 기피면에 바꿔주면서 3차원으로 영상을 보여주는 그 초점 조절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로감을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합니다. 그 가상현실이 실제 현실과 구별이 되지 않는 시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은 여러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우선 그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이 더 발전을 해야 되고요. 초고속 통신, 빠른 영상 렌더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화재를 3차원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가상 공간 하에서 마음대로 방향을 바꿔가면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만들고 그림자도 만들고 하는 기술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것을 이제 포토 리얼리스틱한 영상 렌더링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의 기술을 적용할 거냐에 따라서 그 메타버스의 수준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컴퓨터의 처리 속도와도 이제 연결이 됩니다. 다른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제가 안경을 끼고 VR 게임을 메타버스 안에서 인터랙티브하게 한다라고 가정을 할 때요. 제가 머리를 빨리 이렇게 돌리면은 거기에 맞춰서 영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고화질 영상일수록 빨리 영상 렌더링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처리 속도가요. 네. 그런 기술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점점 더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을 구별하지 못할 그러한 때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메타버스에서 만든 자신의 아바타와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또 예기치 못했던 윤리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가상 환경 하에서 뭐 제 아바타가 뭐 다른 사람의 아바타에 뭐 폭력을 당한다든가 했을 때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특히 그 메타버스를 많이 사용하는 유저일수록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떠한 법적인 문제 또 뭐 사회학적으로 또는 심리학적으로 그것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메타버스가 현실을 완전히 뭐 대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더 두고 볼 문제입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 환경 하에서는 뭐 졸업식, 입학식 이런 것을 메타버스로 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고요. 실제로 뭐 환자 수술을 하면서 다른 의사와 그 통신을 하면서 도움을 받고 환자의 다른 정보가 뜨고 엑스레이 사진이 뜨고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제 환경과 가상 환경이 겹쳐지는 뭐 혼합현실은 많은 응용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어디까지가 이제 메타버스라고 불리느냐 하는 것은 조금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폭넓은 의미에서 이제 다양한 그런 메타버스 응용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메타버스가 좀 더 발전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뭐 길이 열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소리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가상의 아바타는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그런 것이 없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의 어떠한 컴플렉스를 이제 좀 커버하면서 더 그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장치도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현실 세계가 어렵고 뭐 취업이 어렵고 코로나로 어렵고 한데 가상 환경 하에서는 보다 손쉽게 자신의 꿈을 펼칠 수가 있는데 그러다가 보면은 계속 그 가상 환경 하에서만 살려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건전하게 정말 실생활에서 지장을 받지 않게 하는 그러한 방법도 좀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